자, 스윙 패션 주근 1주차. 안녕하세요, 주근이고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스윙아웃 베리에이션이면서 직선 모멘텀에 관한 내용을 썼는데요. 처음에 했던 거 락스텝. 스트레치 인, 스트레치 인. 자, 이 에너지를 어떤 경우에는 리더가, 팔로워가 다 사용해서 리더 쪽을 데려올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팔로워가 다 사용해서 리더가 움직일 수 있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스윙아웃을 생각해보면 1, 2, 3, and 4, 5, 6, 7, 8. 남존 대비 스윙아웃. 1, 2, 3, and 4, 5, 6, 7, 8. 페미니즘 스윙아웃.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섞어서 사용하네요. 1, 2, 3, 5, 6, 7, 8. 이동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 2, 3, 5, 6, 7, 8. 팔로우처럼 전진하는 스윙아웃을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마치 낚아채서 보내는 느낌, 그리고 낚아채서 보내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포워드 스윙아웃. 포워드 스윙아웃은 3M 이후에 5, 6, and 7, 8을 직선 방향으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1, 2,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1, 2, 3, and 4, and 5, 6, and 7, and 8. 6 and call. 자, 베리에이션. 1, 2, 3, and 4, and 5, 6, 7, 8. 1, 2, 3, and 4, 5, and 6, and call. And 7 and 8 rock step. 혹은 3 and 4, 5 and 6 and 7 and 8 rock step. 혹은 1, 2, 3 and 4, 5 and 6 and 7, 8 rock step. 연결해서? 쭉 연결해서? 지금 연결한 거 아니었어? 1, 2, 3, 5, 6, 7, 8. 1, 2, 3, 5, 6, 7, 8. 1, 2, 3, 5, 6, 7, 8. 1, 2, 3, 5, 6, 7, 8. 1, 2, 3, 5, 6, 7, 8. 1, 2, 3, 5, 6, 7, 8.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